정도는 데리고 오겠죠. 자, 이번에는 하늘을 지켰다. 공무원 사랑과 구호동기연합 이치훈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의자가 없어. 존경하는 대구국민 여러분, 공군사학교 출신 국동지연합회는 영광스러운 태극기 앞에 행동하는 대구국민들과 함께 뭉쳐 싸우면서 반역 세력들의 적파음모 일품제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의로운 구국시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 국민들께 대하여 경례 필승! 외국 국민 그리고 동지 여러분, 오늘날 나라를 막 말아먹고 있는 주동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정치는 국회가 말아먹고 있고, 경제는 민노총과 노조가 말아먹고 있고, 교육은 전교조가, 언론, 문화예술, 법조계는 친부 좌파 세력들이 말아먹고 있습니다. 마치요. 자금의 탄핵 정국은 바로 이 망국의 주동 세력들이 합주하여 대한민국 통수권자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부리고 총성 없는 불의의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들을 격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조선 혁명 동지들이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서 적화 통일의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촛불 광장에서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희망이고 삶이다, 이따위 반체제 반국가적 구호와 단두대 등등 인민재판식 광란의 폭풍원수가 국가의 조항과 국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대구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저 광화문 촛불의 주동 세력들을 몰아낼 때까지 계속 뭉쳐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오늘부터는 은행 자금하던 대한민국 선인 선진 사업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버팀목으로 국방 안보 역군들이었던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ROTC 간부와 출신 전역 장교 장군 구국 동지들이 함께 뭉쳐 깃발을 높이 들고 여러분들의 구국 행진 대회를 앞장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국난 극복을 위한 이 역사의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전국의 애국국민 그리고 세계 만방의 애국동포들에게 우리 태국집회 민심과 함성을 함께 모아서 전합시다. 하나, 국정을 발목 잡고 정권 찬탈에만 몰두하는
망국 국회는 해산하라! 마녀 사냥식 탄핵을 선동하고 부역하고 있는 반역의 언론들은 퇴소하라! 정명, 적화, 혁명, 구호와 불법 작태로 강한 촛불 민심을 기만 선동하고 있는 민노총과 불법 좌익 단체들을 분주하라!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서 광화문의 붉은 광장을 현장 학교 지키면 한국의 전교조를 봉쇄해라! 촛불 주동 세력 업무에 영합해서 탄핵 소추 인용을 강행하고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특검을 해체하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소의 최후의 법원입니다. 국회의 위헌적 위법적인 탄핵소추를 기각하라!